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굽넷 볼케이노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맵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매운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짠 불닭볶음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밥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소스라는 게 있어요.
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. 마그마를 찍어 먹어도 엄청 맵진 않아요. 그냥 불닭볶음면을 좀 더 맵게 한 정도 대신에 훨씬 달달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얘는 첫맛이 강하고 얘는 끝맛이 강하고 끝맛이 맵고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처음 먹을 때는 좀 밍밍해요. 근데 뒤에서 확 나 매워 이러면서 따지는 내는 처음부터 야 나 맵다 이러다가 먹으면 이렇게
왼손으로 젓가락질 잘하지 않아요?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, 아니 지금도 오른손잡인데, 고등학교 때 뭔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뇌를 더 발달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막 왼손을 더 많이 쓰면 우뇌가 더 발달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밥을 왼손으로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그 정도 연습했었거든요. 근데 되더라고요. 이거 해서 뭐 머리가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할 줄 아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. 가끔 이럴 때 써먹고. 해놓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끔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그때 한참 연습할 때만처럼은 아니어도 이 정도 쓸만한 정도로는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신기하죠? 달걀가 살짝 그 불맛 같은 느낌이 나면서 배워서 진짜 맛있어요. 개인적으로 닭볶음탕 되게 좋아하거든요. 더 맛있어.
역시.